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누가 봐도 외국 기업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 국내 기업인 신기한 브랜드들이 있어. 일단 체성분을 분석하는 인바디 기계 있잖아. 사실 인바디 자체가 회사 이름인데 이게 한국에서 탄생한 의료기기 제조업체로 이 분야에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지. 또 면도기 브랜드인 도르코도 한국 브랜드고 의류 브랜드인 헤지스도 LG 계열의 국내 기업이야. 이건 진짜 몰랐는데 사실 빈폴도 삼성물산의 의류 브랜드지. 또 스포츠 브랜드인 휠라도 신기하게 국내 브랜드인데 여긴 원래 국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1911년에 이탈리아에서 탄생했다가 1997년에 휠라 코리아가 설립되고 2007년에 본사까지 전부 흡수한 거야. 이렇게 외국에서 탄생했지만 한국으로 본사가 인수되면서 국내 기업이 된 경우들이 꽤 많은데 대만에서 시작한 버블티 맛집인 공차, 독일의 패션 브랜드였던 MCM, 미국의 음료 프랜차이즈였던 스무디킹, 프랑스 기업이었던 루이카토즈가 있어. 또 모자 회사로 유명한 MLB는 라이센스만 구입해서 1997년에 국내에서 런칭한 거야. 디스커버리와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외국의 라이센스만 따온 브랜드인데 이래서 외국에서 입으면 마치 EBS라고 써진 옷을